링크가 올려주세요. 일단 뜻밖의 히어로즈 진짜 히어로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엠넷에서 오랜만에 봤는데 되게 잘생겨지시고 또 예쁜 분과 함께해서 기분이 좋은데 각자 인사 그리고 자기 소개 그리고 캐릭터 소개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소 예능 PD 김승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성인이 되는 김소혜라고 하고요. 네, 저는 이윤지 역을 맡았습니다. 아, 되게 부럽네요. 성인이 되는 이란 표현. 네. 어떤 작품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시겠어요? 저 먼저 작품 소개 전에 먼저 작가 분을 소개 먼저인 것 같아서요. 저희 같이 이 대본 작업을 하신 송장윤 작가님, 이윤진 작가님 이런 작가 인사만. 아. 네. 그리고 또 많은 스태프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이 드라마 내용은요, 이 세 친구가 죄송합니다. 신체에 뭐 심각한 결함이 있어서 본인의 일상생활을 못할 평범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의 삶을 살다가 이제 건강한 신체 일부를 각기 다른 부분을 이식을 장기 기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뜻밖의 능력들이 생기고 이제 그 능력들을 이용해서 사건 사고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고요. 솔직하게 연결하실 수 있었던 계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뭐 기증이나 기부 같은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 신체를 기증한다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신체를 기증한다는 것 자체가 뭐 유가족 문제도 있고 기증자 본인의 결심도 있고 그런데 이 신체 일부분을 기증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하고 일단 주제 자체가 장기 인체 조직 기증이라는 유익한 소재도 담고 있기 때문에 대박 키워드들이 모여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럼 캐릭터들이 조금 특이하긴 했어요. 그래서 캐릭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료수를 받고 있는 종우 씨부터 예 캐릭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각막을 이식을 받았고 사실 윤지라는 친구가 추리소설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시력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그 꿈을 포기하는 상태였고요. 근데 정말 행운적으로 각막을 이식받게 되면서 아마 윤지의 거의 마인드 자체가 이렇게 소중하게 얻은 눈이니까 정말 해보고 싶은 걸 해보자 하면서 스토리 안에서도 추리소설을 써보기도 하고요. 또 가장 일어나는 사건을 적극적으로 풀기도 하는 그런 밝고 호기심 많고 도전적인 친구입니다. 캐릭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본인의 캐릭터랑 싱크로율이 어느 정도일지 각자 궁금해요. 점수로 한번 맡겨볼까요? 소혜 씨부터 나랑 싱크로율 10점 만점에? 72%? 72%? 왜요? 네. 하면서 비슷한 점이 조금 많아진 것 같고 처음에는 호기심이 많다는 게 가장 비슷한 것 같고 관찰하는 걸 좋아하고 또 윤지도 지금 각막을 얻게 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저도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게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종훈 씨도 여쭤볼게요.